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청소년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 김동준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 저에게 새롭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저의 경험과 생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에는 조금은 생소한 그리고 특별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미디어 팀입니다. 모든 경기도의 청소년들은 기자다라고 정의하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도 청소년이 할 말하는 곳, 여론 조성의장, 공론화의장이 되고자 또 청소년의 스피커가 되고자 만들어진 팀입니다. 2016년 만들어진 이 팀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미디어 경청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현재 북부 제작센터와 남부 제작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청소년 방송을 운영하고 경기도 내 4,500명의 청소년 기자, 칼럼니스트, 통신원 PD 작가, 웹툰 작가, 아나운서, 감독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미디어 경청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아이의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좀더 자존감 높고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이 가르침의 대상이 아닌 아이와 어른이 아닌 동등한 의사 결정 구성원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함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기에 가르치려 합니다. 미성년이라는 이름으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의 경험도 쌓여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도 아끼려 답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면 우리는 속상해 합니다. 성장의 과정인데 말이죠. 우리도 다 그렇게 자랐는데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참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 집 초삼님과 육세님은 저와 초단위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생활합니다. 저 또한 시행착오의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하고 말안 듣고 속썩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아이가 반항한다고 해서 속썩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걸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 저도 잘못 하는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론을 주도하고 마이크를 잡는 것이 항상 어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노력, 이것 또한 당연한 걸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8 독립선언, 3일 운동, 60만세 운동 등 실제로 역사 속에서 청소년의 주도하에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려 했던 기록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탄핵 전국에서 청소년의 촛불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지만 11월 3일 학생의 날도 바로 그런 것을 기리기 위한 만들어진 날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른들의 매서운 논리정연함보다 더 무겁고 가치 있게 다가오는 곳이 청소년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통해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바로 청소년을 이 사회의 주체로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현행 만 19세로 제도화되어 있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봐도 우리 사회의 수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봐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34개국 중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옆 나라 일본도 2015년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화했습니다. 전 세계 234개국 중 216개국이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만 18세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을 부여받은 연령은 합리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을 갖추었다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만 18세를 미성년자, 즉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수 없는 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 보아도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성년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17세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18세에 결혼, 취업, 입대 운전면허 취득, 납세, 공무원 지원, 그리고 19세에 주류, 담배, 선거가 가능합니다. 선거 연령을 낮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표권이라는 권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교육계에서는 미래교육의 한 분야로 세계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데 국제적 기준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방송으로 알고 있고 많은 공감을 얻기 위해서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